오늘은 또 새로운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청동 왕국 광고거리 갔는데 그 들어가면 왼쪽에 명심왕구라고 있어요. 네. 명심왕구. 제일 크죠. 제일 크고 무엇보다 카드를 해. 이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드를 해도 30%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맙게 이용을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걸 쓰고 계신 거예요. 장사할 때 마스크 쓰고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거 쓰고 계시니까 좀 편하더라고. 에라 뭐 인생 뭐 있나? 좋은 그냥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괜찮은가요? 네. 네. 얼마요? 3,000원? 4,000원인데 70%만 받습니다. 2,800원입니까? 이런 거 상품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님들 강의할 때 컨셉이 있어야 돼. 뭐 그냥 상품, 뭐 수세미 준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 뭔가 강의와 연관지 있는 상품들이 좋고요. 그것도 또 제가 오늘 아까 퀴즈 드렸지. 장사에게 준비물이란 무엇이다? 장사에 미천한다. 미천 안 되는 장사거든요. 탐지천이란 말. 이게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 저희 동네는요. 이 학교라는 동네는 가장 마케팅에 유리한 게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란 존재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가지고 한번 보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꼭 다른 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줘요. 아 이번에 뭐 했는데 어느 저 강동 건가에서 강사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했다. 좋다.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고 못 빼죠. 그러니까 이 그런 걸 제가 이제 쭉 그래서 어느 한 군데나 열리면 그게 그 다음에 연결되고 다른 학교에 연결되고 이렇게. 네. 오늘은 4회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데 요거는 장점이 있는 게 이건 필수 교육이에요. 자녀와의 소통.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그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모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해만 열리기만 하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언학계 가서 되잖아요. 그런 자도 하나 그 이름에 또 되고 이렇게 그 아주 좋은 강의 아이템입니다. 제가 해왔던 거 하고 대비해서 보실 적에 화면이 조금 흐리거나 하면 이렇게 주소 굳이 1318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1318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이게 그 오늘은 PPT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냥 칠판으로 썼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교실에 글씨 키우면 되지. 그래서 교실 맨 뒤에도 볼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리 보고 다시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파워포인트 내려받아서 보신 적 있어요? 어떠세요? 파워포인트 별로 안 보게 되죠. 예, 잘 안 보게 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내부로 한 거고. 그래서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제 월요일에 카페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건데 요거는 참 잘못하면 꼬여. 그러니까 네이버에 기본 회원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카페를 만들 수가 있어. 물론 다른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도 카페 기능이 있는데 저는 다 만들어요. 블로그, 밴드 뭐 다 만들어 보는데 네이버의 장점 한 가지가 주소가 아주 간단해요. 여기까지가 KT21까지가 저희 카페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숫자가 생겨. 그래서 중요한 것도 그때 적절하게 지금 활용할 수 있잖아요. 1318 아니죠. 또 이것도 이 클리커라고 하죠. 클리커 이거 내려가자. 괜찮아.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여기 안 내려가면 잘 안 했지. 네.
여기 요거는 제가 만든 도서예요. 뭐 미리 보셨겠지만 이게 알고 보면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데 자꾸 그 얘기였죠. 아이들 알고 보니 무엇 때문에 애들이 낯선 행동한다. 우울해서. 그래서 그 우울이라는 것이 학교폭력은 이렇게 우울감이 바깥을 향하면 그게 학교폭력이 되는 거고 우울감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요즘 애들 하는 자해나 자살이 우울감 가장 극심한 그게 안 가품하잖아요. 이게 이제 폭력이고 거기서 더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 자해나 자살이 된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네, 오늘 학교 폭력 예방 퀴즈로 그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폭력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학부모님들 졸으셔. 금방 졸아. 근데 맞추고 퀴즈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학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셔요. 제가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는 걸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초성 퀴즈. 몰라서 재미로. 뭐 금방 맞추시네. 몰라서 재미로. 네, 학교 폭력의 3대 원인입니다. 글자가 겹치는구나. 살 이렇게 들으세요. 저렇게. 이렇게 몰라서 재미로 묵해서. 동시에 답을 맞추셔서 상품을 못 드리겠네. 다 주세요. 네. 우리 그룹은 절대 안 주시잖아요. 저격하시는 거예요. 마음먹고 이게 첫 번째가 이 몰라서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이 몰라서 애들이 하는 거는 이건 애들 책임이다, 어른 책임이다. 이게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고 가서 직접 하셔야 돼. 거기 시험지에다가 답 쓰지 마세요. 시험지에다 쓰시면 집에 가서 애들 꼭 풀라고 할 수 없죠. 오늘 가져가셔서 이렇게 야 엄마가 학교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이게 이렇단다.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 돼. 몰라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미야, 장난이야. 장난이 애들 학교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의자 빼기. 응? 의자 빼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졌어. 그 폭력이 안 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 네 필적 고의라고. 그래서 흥분해. 상해. 욱해서는 이제 가장 어렵죠. 근데 그것도 어머니들이 이제 애를 욱하는 걸 참는 방법을 또 알고 있어요. 자. 1번. 미인형 지각격, 옛날에는 이거 무단이라고 말했어요.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이 나가버리는 거, 언제 삭제되는가. 언제 삭제될까요? 이거 학생들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 다 몰라요. 졸업하면? 졸업 후 3년? 삭제 안 되는. 예. 선생님 요거 좀 불러주시고 영상 네, 저의 전속 가수 이성 선생님께서 그래, 네. 꾀명도 병성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졸업에는 평생 갚는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쪽 화면에 좀 하시고 이게 애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지각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괴담 수준으로. 그리고 결석도 그냥 생각 없이 지각하고 결석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이제 큰 발목 잡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 학교 폭력보다 더 자기 인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괴담 지각으로 인해서 제가 낭패를 본 아이들 사례들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각이 안 네. 지워져서 네. 그게 낭패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사회에서 그 지각을 어떤 기준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내려가는 대기업에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왜 요구하겠어요? 이미 최고 수준의 그 학력을 가진 대학생 그 출신들인데 그런 데서는 뭘 보고 하자고 할까요? 인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을 기준으로다가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걸 기준으로 보려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네. 분명히 얘는 근면 성실한 아이인데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네.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예, 사회가 그렇다. 예, 사회가 그런 거죠. 뭐 분별력을 가지자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거.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문제입니다. 그 연예 기획사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다 파니까요. 네? 학교에서. 네, 인성을 보자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낭만 애들 좀 있잖아요. 그러면 뜨려고 그러는데 얘 학교 시절 일진이었다. 맞아요. 욕해가지고. 네, 욕해. 그래가지고 그 소속사에 가서 중간에. 근데 기획사로 가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기껏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매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순간 한 마리 아예 초등학교 그래서 그 연예인이 되려고 할수록 좀 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잘 해주는 게 좋다 이걸 반응해 주시면 근데 요즘에는 기업에서 블라인드로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연예인이나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블라인드를 채용을 하면은 정말 학생생활 기록부가 많이 안 본다는 얘기 아닌가요? 블라인드를 채용하는데 보면은 그 인성 테스트는 다 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게 다 나와요. 그걸 같이 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여기에 이 학생생활 기록부 같은 여기 이거는 많이 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미 그렇게 살았어. 네. 그러면 평생 망한 거네요. 네. 지금 경향이 기획사들이 네. 경향을 안내해 주는 그 선택은 결과를 안내해 주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 교육은 네. 조금 더 나이를 낮춰야 되겠어요 대상을. 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는 유치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남의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우유라든지 뭐 음료 같은 게 있을 때 그거 주인 없는 줄 알고 먹었다는 거야. 그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2학기에 말하실 때 초등학교 저 1학년 때 해야 돼. 좋은 말씀. 네, 두 번째 심심해서 장어 친구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가서 가면 다시는 주문을 내지 않아서 딱 보면 공정한 게임으로 무죄다. 공정하지 못했죠? 네, 장애인차별법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이거는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가중처벌됩니다. 그것도 어머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키스를 하는지 했을 그 요 근처에 가서 하니까 뭐 해서 키스한 걸 보고 아니 몰래 사진 찍었다. 그리고 누구 엄마 장애인이다. 누구네 아빠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으로 알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맞아. 응. 누구네 아빠 장애인 맞아. 그리고 누구네 아빠 이혼해서 안 계셔. 그것도 사실이야. 깁스에 쓰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어머니들이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애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냥 사실이니까 하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버려서 일을 당하고. 4번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죄인가 모르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학년 시작. 3학년 명령이 오늘과 하나님 지나가며 너 나라에 너 화장 지우고 다니지 않으면 훈련 중이라고 말하라.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2학년의 친구분이 3학년 학생 얼굴을 만났다고 2학년 학생에게 남자를 그렇게 시켰다. 3학년의 친구는 아, 여기 철자 틀린 게 하나 있다. 앉아 일어서야 해요. 같이 앉아서 아, 해야 되는데. 아, 상품 드릴게요. 같이 앉았어요. 네? 앉자, 이러서. 앉자, 이러서. 앉자, 이러서. 아가 돼요. 상품 하나 걸고 드릴까요? 네. 네. 맞죠? 상품이 하겠는데, 요즘. 네, 강의 없죠. 강의.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할 의무가 없다. 사형, 린치, 개인적으로 벌을 줄 수 없다. 심지어, 형사도 개인적으로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신문 받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를 하면 그 지금 경찰은 고소되는 거죠. 강제. 5번. 아, 요거는 네, 요건 역학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은 여기 세 분이 필요합니다. 나오셔서 역할극 이게. 2학년 친구가 세 분. 자, 상품 요 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거 하실 때는 미리 좀 협조를 구해놓는 게 좋아. 학부모 회장님, 회장 부회장 이따가 할 텐데 나와서 좀 여기 시연을 해달라 부탁을 드려놔야 돼. 갑자기 하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봐. 그러면 꽝 되는 거. 여기 가까운 데서 세 분 나와주시면 안경을 안 끼신 분이던데. 잠깐, 아니, 네, 나오세요. 자, 여기, 끼시고,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학년 찌지. 그러니까 얘가 신입 때 후배예요. 여기 후배인데, 후배가 들어왔는데 얘가 인사를 잘 안 해. 그래서, 너 화장실 와. 그래가지고, 따구를 때리는데, 따구를 때려서 하는데, 그 고막을 딱 친 거예요. 선생님, 정말 빈 화면을 하나 띄우세요. 이거? 아, 이거? 네. 와, 알죠? 이 글씨가 이렇게 겹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 흘렀다.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인사해? 이거 따구를 딱 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귀를 막고 딱 하는데 아픈 장면까지. 경찰, 여기는 팔짱 끼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자, 우리는 레디. 자, 어머니가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레디 액션! 야, 너 지금 나한테 봤는데 인사도 안 해? 어디서 나 화장실! 예, 박수! 이건 뭐 그냥 컷! 한 방에 좋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 가져가세요. 상품입니다. 네, 출연자예요. 네. 이제 안경도
출연료를 들으면 본인이 쓰느라 그 작은 게 안 되시는 게 해변에 가서 장인형 쓰면 하나도 우스꽝 없지 않아요. 재밌어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연기력이 갑이라고. 감사합니다. 연기 딱, 뭐 그냥 바로 대사 같으면 바로 다 대사가 나와버리네. 예. 교수님,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학부모님들도 나중에 평을 할 때 뭐라면은 실습 위주의 강연을 참 좋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 더 좋은 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좋은 강의예요. 참여실수고 애들은 더 좋아하죠. 막 더 와서 죽어요. 네, 다음 6번. 아, 네. 아 이거? 네. 어, 무슨, 아! 아, 요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폭력에서 얘는 팔짱끼에 있으면 방조죄 아니냐? 방조죄가 아니냐. 그 이제 맞은 애가 저 누나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이건 방조죄가 아닙니다. 뭐가 돼요? 집단 폭행. 법원에서는 그 집단 폭행 없습니다.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왜 집단 폭행이냐? 이 아이가 그 옆에 서 있어로 해서 이 미격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저 누나도 무서웠다면 도망가지 못할 거냐. 한 호나라에서는 급한 사람은 도망가도 아니고 둘이 있으면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가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도 많이 정말 입이 닳도록 하고 있지만 놓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 6번. 네. 아, 이거 천호동 버전입니다. 천호중학교. 천호중에서 우리가 아 이제 흔한 이런 애들 그 초등학교 끊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걸렸어요. 삐 소리가 난다. 초등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걸려서 무슨 죄? 사기죄. 어떻게 하셨어? 어? 대생이 아닌데 초등학생 사기. 이게 몇 배 내면 되죠? 30배잖아요. 그러니까 30배를 추가해서 냅니다. 그럼 요금이 900원이면 27,900원을 내면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그걸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연락처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민어수 민어수 아빠가 폰 좀 놔야 되겠네. 그 경찰한테 111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찰은 그거 과태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기 전과가 생기겠어요. 먼저 그리고 애들이 어머니들 이거 애들한테 사과하는 법 잘 가르쳐주세요. 애들이 사과하는 법을 몰라서 일을 그치는 겁니다. 자, 아빠랑 가는데 아빠가 사고를 해서 좌회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순경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 자,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빠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다고 그래서 본인은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아빠가 일단 아니, 여보시오. 나만 위반한 거야? 왜 나만 잡아?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공무집행 방해까지 됩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께서 사과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고개에다가 5조 정도 숙이고 그리고 땅바닥을 쳐다보면 안 돼요. 웃지 마. 웃으면 그 그르치는 거야. 고개를 아저씨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오다가 빵빵 먹느라고 이렇게 오케이? 같이 시작! 아저씨 죄송해요. 먼저 온다고 내가 가봐서 빵빵 먹어서 그러면 그 자차 영웅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잘못하지 마! 그러면 보내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그 사과의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와 자식이 애 같잖아. 서로 친구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과 대목에서 사과를 못합니다. 꼭 대개 가셔도 꼭 알려주셔야 될 기술이야. 사과의 기술. 고개를 맺고 5도 정도 똑바로 쳐다봐. 비실비실 웃지 마. 비실비실 웃으면 얘가 왜 경찰에 붙여서 빼갔어? 비실비실 웃어가지고 잡히는 게. 27,900원. 아, 7번. 아, 오케이. 이게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입니다. 페이스북 페메 아시나요? 페메? 네. 페이스북 메신저를 페메라고 하는데 페메가 오왔어요 저한테. 면목고등학교 제자인데 선생님 상담 좀 뭐 이거 제 이야기를 좀 바꿨어요. 원래는 25살 먹은 제자 선생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좀 같아서 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욕을 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법원에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법원에서 어느 날 재판하러 나오는데 아니 아르바이트 하고 바쁜데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서 법원에서 벌금이 100만 원이 나오네. 욕을 맞았다. 근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이번에 또 뭐 법원에서 떨어져서 안 갔거든요. 이번에 또 300만 원을 내야 돼요. 같은 일을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애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거는 고소 형사 재판. 이 뒤에 거는 민사 재판. 그래서 총 400만 원. 600만 원. 아유, 욕도 비싸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욕을 할 때는 그냥 자녀에게도 교육하실 때 얘네들은 선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빵? 네, 네. 먼저 때리는 걸 선빵이라고 하는데 선빵 날린 애만 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선빵 날리고 내가 때려서도 두 개의 폭력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욕했다고 나도 욕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모욕이 얘도 모욕죄 얘도 모욕죄 둘 다 범죄입니다. 그거를 잘 안내해 주시면 자, 이거 정신적? 보자 하나 있어요. 네. 보자. 네. 보자 하나 있어요. 어디? 민과 벌리는. 벌리는 이렇게 벌리는 거고, 옆으로 벌리는 거고. 벌인. 인자 써요. 니가 벌인이에요? 이야. 벌인. 벌인이지? 예, 예. 벌인. 오, 대박. 책 한 권 드릴게요. 오, 책 한 권 드릴게요. 아, 저기 열심히 하시네. 8번. 이거 답변. 피해 보상. 이거 드랩에 드랩. 짜잔 보세요. 피해 보상. 네. 이거 비기 제가 알려드렸나요? 답이 어떻게 그렇게 답이 드랩 아니가 나오나? 하얀색. 자. 선생님 책 한 권. 아, 선생님. 아, 그러셨어요? 저기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씨를 무슨 색으로? 하얀색. 저는 이게 재밌더라. 그러니까 애들도 휴대폰을 하면 더 재밌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꼭 누르고 다시 뽑으면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뭐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같아? 이게 괜찮아 근데. 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저는 강의가 학부모님 강의가 저 단톡방이 한 20개 정도가 학부모 단톡방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강의에서 만나서 끝까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단톡방 만들고 또 이런 거 만들면 또 보내드려요. 학교폭력 예방기지 2020 버전이에요. 오늘 틀어보세요. 몇 가지 새로운 사례도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럼 강동구의 학교폭력 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해보니까 사안이 절반은 줄어들어요. 굉장히 한국의 평화를. 8번 김정선 선생님
강도센 생일빵 축하드리며 생일빵 막 생기자 때리고 그리고 기절놀이 잠깐 보시고 꼭 보여주시고 굉장한 감옥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남 강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기숙사방에 모여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학생의 뺨을 때려 깨우며 쉴 새 없이 기득거립니다. 이 학생들은 이처럼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기절 좀 봐줘. 거의 20번 정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 요리를 등재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금품 갈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터지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네, 보니까 나머지 네, 요 영상 보여주신. 근데 이게 애들 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거는 마찬가지 기절놀이 이것도 학교 폭력이다. 이것을 쭉 모아서 김정석 선생님께서 시를 지으셨는데 제목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홍수 스티커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 제 이름으로. 아, 몰라서. 아, 가장 많이 나온 힌트. 가장 많이 나온. 긴장한. 정답입니다. 정답. 골드세 한 장 보세요. 남성이에요? 네. 평양에. 평양에. 네. 어떻게? 어? 큰다. 이거 보세요. 네. 긴장. 긴장한. 왜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 많이 쓰고 계셔. 에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중요한 거는 예방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요거는 10번. 나는 수업에 집중도 잘하는 선생님. 요거는 무슨 병? 이미 했죠? ADHD. 그다음 10번. 10번이 이제 학교 폭력이 1번. 몰라서 2번이 재미로 재미로 8번 문제 8번 문제가 재미로 해도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묵혀서 묵혀서 하는 건데 오늘 강지원 변호사님이 옛날에 소년원 원장 하실 때 교사 연수 와서 이분이 말하니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일반 애들은 다르지 않아. 그런데 밥 먹을 때 똑같고 축구할 때 똑같고 월드컵 할 때 똑같고 그런데 다만 얘네들 이것이 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특별히 10,000원짜리 문상을 걸어요. 근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안 걸어. 그래서 학부모님들 뭐 이런 거 업데이팅에 남기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엇이? 욱한 성질. 그러니까 애들이 소년을 오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그걸 못 이겨서 왔다는 얘기를 두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욱하는 성질. 그래서 요걸 하고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속 어머님들께서 분노 조절 속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같이 눌러볼게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
자, 돌발 퀴즈. 돌발 퀴즈 무엇이냐? 이 노래는 올림픽곡. 제가 이 노래들은 다 90% 이상이 올림픽곡 조깅하다 만든 거예요. 네, 새벽에 오늘은 5시 일어났어. 이제 늙어가지고 가서 그 새벽 잠이 없어지나 봐. 부지런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자, 이 노래는 어떤 날씨의 날에 만들었다? 비 오는 날. 너 어떻게 알았어? 타이머예요. 비 오는 타이머. 그날 노래를 분노조절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걷는데 그날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눈사람 노래를 조금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저 신하민 씨가 진짜 좋다 완전. 와, 진짜 생각나. 성질되는 게 습관된다는 거 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지금 치면 4년째인데 첫 해, 두 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막 사람 일부러 갈구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요. 나중에는 그 뭐로 막 그러시는데 집행을 빼서도 사람을 집중하고 그 지붕을 쳐야죠. 그 지붕이 빵꾸가 뻥뻥뻥 세 군데는. 야, 정말 정말 효자인 제가 습관이 되거든요. 화로는 분노라는 거.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저의 주치의가 있어요. 신경전주과 전문의. 밥을 예약해가지고 밥을 상담하고 두 달 동안 잠이 먹고 양문 치료까지 했어요. 왜? 이게 습관돼 봐. 진짜 없는 거 없나 때리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는 집에 가서 이 노래 꼭 내가 우울할 때마다 이 노래를 꼭 들려주세요. 성질 없는 시작.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우울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이렇게 애들 중에 요즘 또 엄마가 욱하면 애들도 또 욱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 내 삶의 패턴 속에서 욱하고 성질내는 거 없애고 그것도 노래 가르쳐 주셔서 애도 이런 거 그 큰 거 아닙니다. 네, 좀 오바했네. 네, 실습하고 한다고 오바했네요. 네, 네, 쉬시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쉬시고 12시 5분에 뵐게요. 12시 5분. 11시 5분. 네.